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패키지에 포함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패키지는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엑셀, 워드 등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는 발표 자료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첫 화면이 뜹니다. 이 모양들은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의 종류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그런 서식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어 보니까 일단 새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새 프레젠테이션은 그냥 비어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런 스타일의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서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 자료를 드디어 만들 수 있는 첫 화면이 뜹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면요. 자, 여기 위에 파일, 그다음에 홈, 삽입, 디자인, 전환, 뭐 애니메이션 등등등 해서 뭐 스토리보딩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메뉴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들을 뭐라고 하자면 프로그램 구성이죠. 탭이라고 합니다. 탭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홈 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립보드, 슬라이드, 글꼴, 단락, 뭐 그리기, 편집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메뉴들의 그룹을 볼수 있고요. 이제 그룹이라고 합니다. 탭을 선택하면 여러 개의 그룹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을 선택해 볼까요? 디자인을 선택해보면, 테마, 적용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그룹들에는 또 이렇게 세부 명령어들이 있어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그룹에는 새 슬라이드, 레이아웃, 다시 설정, 구역. 또 예를 들면은, 그리기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어떤, 개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좀 있고요. 또뭐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도 있고 지금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뭐 빠른 스타일, 도형 채우기 등등의 메뉴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주로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은 이렇게 탭, 크게 탭으로 분리되어 있고 탭 안에는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룹 안에 여러 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편집하게 되는 그런 창이 되겠고요. 발표 자료, 뭐 제목, 그다음에 발표자 이름, 뭐 소속, 뭐 날짜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든 문서에는 슬라이드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슬라이드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그 슬라이드들의 목록이 일종의 목록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추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 여기다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빨간 줄이 이렇게 줄이 하나 그어지죠? 요첫 번째 슬라이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메뉴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데요. 그걸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일장,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일장 내용, 뭐 이렇게 하고요. 또새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뭐 2장 내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고 현재
세 장의 슬라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엑셀 용어 하나, 파워포인트의 용어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슬라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 문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만든 이 문서 하나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 장의 슬라이드 만들었는데 바로 여기 각각의 하나들을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문서의 구성 요소는 여기다고 용어이기도 하고 구성 요소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먼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레젠테이션은 여러 장의 어떤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그룹과 각각의 그룹과 그룹의 명령어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가끔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면 좀 화면이 작아서 조금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편집하는데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탭 내용을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이쪽, 요 버튼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 버튼을 눌러서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시 그 메뉴 그 숨겼던 그런 홈 탭들의 내용들을 좀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삽입 탭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이걸 고정시키고 싶으면 여기 지금 아이콘이 있는데 고정, 리본 메뉴 고정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는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시 이제 고정해서 이 탭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는데, 요 위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의 그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자주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으면, 그걸 뭐 어떤 특정 홈탭 들어가서 어떤 그룹의 어떤 메뉴 이렇게 선택하면 번거로우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메뉴를 배치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디폴트로는 뭐 저장하는 메뉴, 그 다음에 취소하는 메뉴, 입력해 취소한 걸 다시 되돌리는 메뉴,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쇼 하는 메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메뉴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파일 탭에 옵션을 선택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다른 추가 메뉴들을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현재 4개가 있어서 지금 4개가 목록이 4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머리 기호를 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방법만 설명을 하고 뭐 따로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한 가지 일종의 팁인데요. 여러분 디자인 탭을 가보시면 슬라이드 크기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사용자 지정의 슬라이드 크기. 그래서 표준 4-3 이렇게 하면 양쪽 조금 아까 넓게 슬라이드가 표시가 됐던 것들이 조금 좁혀서 슬라이드가 됐죠. 그래서 와이드 스크린 모드로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 것이냐, 표준 크기로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디자인 탭에
사용자 지정 그룹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준이나 와이드 스크린 표준 와이드 스크린 이런 옵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의 그런 폭을 전체적으로 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을 보고 계시는데요. 또는 뭐 여기를 누르면 요 목록은 바뀌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클릭한 슬라이드를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화면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문서를 편집하는 기본 화면이 되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슬라이드를 관리하는 그런 화면들도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어떤 기본 화면이 되겠고요. 여기 옆에 여러 슬라이드라고 지금 도움말이 떴는데요. 그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지금 현재 세 장 슬라이드만 있어서 세 개의 슬라이드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있으면 당연히 더 훨씬 더 많은 슬라이드를 보여주겠죠. 여기서는 슬라이드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슬라이드 2장을 클릭해서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위치만 바꿔주면 알아서 슬라이드 위치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기본 화면 바뀌면 자, 첫 번째 제목 다음에 첫 번째 슬라이드, 실제적인 슬라이드 내용이 2장 제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슬라이드들 간에 뭐 배치 같은 거라든지, 뭐 슬라이드를 추가한다든지, 지운다든지, 슬라이드를 관리할 때, 여기 여러 슬라이드라고 하는 옵션에 그런 화면 배치를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과 같은 내용 정도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기본 슬라이드와 여러 슬라이드. 그러면 기본 슬라이드, 그다음에 여러 슬라이드. 여기 포인트 프로그램 화면 구성에서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이제 작성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저장하는 거는 여기 파일 탭, 파일 탭에서 저장이라고 누르면요. 그래서 이 PC 선택을 하시고, 바탕화면 선택하시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뜨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표 자료 제목, 그래서 발표 자료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제목으로 파워포인트 문서가 저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발표 자료라고 하는 아이콘의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으로 한번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죠. 여기서 속성이라고 하는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 파일 이름은 발표 자료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 파일의 형식은 자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고 확장자가 .pptx다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파워포인트 파일 확장자가 기본이 PPTX. PPTX가 가장 기본적인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확장자가 되겠고요. 또 PPTX로만 사실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전 파워포인트를 예전 오래된 버전에 된 버전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그런 문서를 파워포인트 문서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아마도 이런 확장자로도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따라 이런 확장자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방금 저장한 거는 제일 첫 번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인데요. 가끔은 요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도 있고요. 파워포인트 97 2003 프레젠테이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하면요. 자, 똑같은 이름이긴 한데, 자, 여기서 다시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한번 띄워보면요. 이름은 똑같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 97-2003 프레젠테이션에서 확장자가 PPT로 되어 있죠. 97-2003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이런 옵션으로도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장된 파워포인트 문서를 여러분들이 열어서 다시 이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파워포인트 파일 확장자가 되었고요. 또 다른 발표 자료를 여러분들이 저장할 때 유용한 또 다른 방법은, 특히 주로 이제 배포를 할 때, 편집할 수는 없고 발표 자료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 요 원본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PDF 문서로도 바꿔서 저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PDF로 저장하는 것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DF로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PDF.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눌러보면요. 여러분들이 만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PDF로 변환을 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PDF는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배포할 때 읽는 사람은 굳이 파워포인트 문서가 있을 필요는 없죠. PDF가 있으면 데스크탑 PC 같은 데서도 보기 좋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 같은 데서 좋고, 또 모바일로도 보기가 좋죠. 아무래도 PDF가 있으면. 자, 저장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저장하는 방법은 원드라이브라는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어떤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파워포인트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한 다음에 여기 원드라이브라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OneDrive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미 계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포함해가지고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 OneDrive를 사용을 하신다면 OneDrive.com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라고 DR 스펠링 있지 않나요? 원드라이브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요 웹사이트들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무료로 가입을 할 수, 개인 경우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을 테니까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는 계정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원드라이브 계정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원드라이브 선택을 하시고, 여기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아직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 로그인을 하라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저장해서 발표 자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드라이브에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 PPTX가 아니라 PPTX 확장자로 저장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OneDrive에 저장을 한 다음에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OneDrive 웹사이트로 가셨어요. 그래서 자, 로그인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암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가보면 여기 이제 웹사이트에 제가 아까 앞에서 PPT 확장자로도 저장을 했었었고 PPTX로도 저장을 했었었죠. 두 가지가 다잘 저장이 되어 있으면 알수 있고 그래서 PPTX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온라인 이렇게 해서 아까 작성했던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neDrive까지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PPTX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장하는 파일 확장자의 기본 확장자 방법이고요. 이 외에도 PPT, PDF로 저장할 수도 있고 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인 원드라이브에도 저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